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파이썬 포르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르문은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여기 변수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인덱스가 되는 것이고, in 배열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 인덱스의 값을 순차적으로 맨첫 번째에 있는 값에서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값까지 인덱스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for index in range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range 5는 0에서부터 4까지의 배열입니다. 그래서 0에서 시작으로 i 값은 0, 1, 2, 3, 4를 대입을 하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반복을 할 때는 여기 들여쓰기로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순차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i는 0을 시작으로 4까지 하나씩 하나씩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반복이 끝나게 되면은 여기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프로그램이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문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프린트 i. 그다음 들여쓰기가 없는 출력 끝.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이 프린트는 EV3 화면으로 출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래쪽에 있는 출력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0에서부터 4까지 출력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0부터 해서 4까지 순차적으로 출력을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출력 끝을 한 번만 출력하고, 그다음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뜨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폴문은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제 프로그램입니다. 우선은 모터가 500의 파워로 1초 동안 회전을 하고, 모터가 정지를 하게 되면 이거를 0.5초 멈춰 있다가 다시 모터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네번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맨 처음 작성을 했었던 폴문을 그대로 냅두시고 여기에 있는 숫자만 4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있는 건 모두 다 지워주시고, 모터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위쪽에 모터 A를 먼저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모터를 불러오시고, 그다음 여기가 시간으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run time, 그다음 500의 파워로 1초 동안 회전을 하고, 그다음 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트루. 그다음 얘가 멈춘 다음 0.5초니까 웨이트 500. 자,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미디어 모터가 A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미디어 모터가 1초 동안 회전을 하고 0.5초 정지하는 것을 4번 반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폴문을 이용해서 사각형으로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사각형으로 움직일 때는 직진을 하는 것과 90도로 회전하는 것을 총 4번을 반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언을 했었던 폴문은 4번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모터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B와 C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처음에는 B, C가 모두 같이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B부터 run. 얘네 두 개를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200으로 하고, 이제 C부터도 2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얘네가 앞으로 가는 건 1초 정도로 가고, 여기서 직진을 하고, 그 다음 저는 이제 오른쪽으로 돌기 위해서 C 모터를 정지를 먼저 선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B 모터가 로봇이 90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90도는 약 360도, 370도 정도 회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B 모터 그런 난200.
이렇게 작성을 하고 로봇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로봇이 정확한 사각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각형 비슷하게 직진과 회전을 4번 반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